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면서 아주 한가로운 휴일날 이 북한이 느닷없이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한 발도 아니고 여러 발 70에서 200km를 날아갔습니다. 개량형 방사포다, 신형 미사일이다, 여러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7 북한이 도대체 어떤 무기를 왜 발사를 한 건지, 당장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지,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북한의 이 갑작스러운 무력 시위를 이 다각도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9시 27분까지 21분 동안 이 발사체가 북동쪽으로 여러 발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시험 이후 17일 만에 북한 무력 시위입니다. 합참은 애초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로 정정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받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평가가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떨어졌잖아요.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기보다는 방사포라든가 이런 전술무기 쪽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미 군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남조선 군부가 유사시 대비 명목으로 F-35A와 글로벌 호크, 첨단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도입을 다그치고 있다며 전략 자산 구입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발사체와 관련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